자, 오늘서부터 잠시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방송을 지금 멈추고요. 채팅창을 없애고 2012년도, 2013년도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는 종목이 적게는 500%, 많게는 3,4000%까지 수익이 난 종목, 이것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2년 동안 바닥주 240탄을 추천을 해서 올린 수익률입니다. 정확히 731 동안의 자료인데요. 자, 일부 타임은 지금 현재 2020년도 이번에 종합 주가가 대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왔는데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2부 타임 2012년도, 2016년도에 추천드리는 종목보다 4배, 5배 더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먼저 앞에서 먼저 보여드리고요. 중간에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드렸던 종목, 그 수익률 근거 자료를 보시면 처음 분석한 날, 그리고 분석 시황, 매수 단가, 추천가, 그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한 자료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비교 분석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엄청난 대박이 터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박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준비된 사람들은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종목만 1000%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인내심을 갖고,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인내심을 갖고 보시고요. 자, 과거에 2012년도, 2013년도에 동영상 녹음한 건 음질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인데요. 8만 5천 원. 자, 8만 5천 원인데,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5천 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 저점이 약 3만 5천 원에서 3만 8천 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만 원. 자, 만 원이면 이 종목 2만 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자, 3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대면은 그냥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 원이면 약한400%.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 만 원대까지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만 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고요. 이 종목 만 원까지 떨어지든 2만 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5만 원을 잡을 겁니다. 25만 원. 자, 그러면 2만 원에서 25만 원이면은요. 약 1200% 되죠. 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은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은 제가 한 종목에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익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불황이 오게 될 텐데 지식으로 돈 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 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 썼죠. 자,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인데 이런 종목은 5천만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 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제2 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 날 그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들을 종목은 광림입니다. 광림. 광림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꼭지 목표가 1,600, 1,060%의 목표 수익률을 두고 강력 홀딩을 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1,060%의 수익이 날 때까지 홀딩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애초 처음서부터 바닥에서 추천을 할 때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향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7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자, 700원이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700원, 800원대죠.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왜 이 종목이 1000%의 수익이 났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왜 이런 시험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자, 두 번째 카페인데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 자산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꼭지 목표가도 별도로 질의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 비용이 한 종목당 몇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저한테 추천주를 받지 않아도 지금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을 손절을 쳐야 될 것인지, 기다리면 수익을 내줄 종목인지, 아니면 내가 매수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이 종목이 대박준지 쪽박준지 여러분들이 조언을 받으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780원에 매수 의견, 여기가 787원입니다. 자, 여기가 787원인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한테 매수 드렸을 때 광림의 잠재자산을 딱 보고 이 종목은 내 얘기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너희들이 앉아서 이 종목을 2, 3년 동안만 홀딩을 한다면 너희들은 무조건 1000%는 먹을 종목이다. 1000만원을 투자를 하면 1억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하면 2, 3년 만에 너희들 자산이 1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드려도 제 얘기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말로 제가 이 종목을 1000%의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떤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죠. 자, 광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 회원들 여기 보시면 1066% 윤우맘님, 등대, 머스마, 얌얌, 미카엘, 백수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분석시장 나오죠? 얌얌이, 머스마, 미카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 백수, 나도 살짝 단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액면가 매수했을 때 단가하고 지금은 액면가가 바뀌었습니다. 액면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바닥 분석가 9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게 이 분석 시황 정보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보여드리면, 자, 보실 때, 자, 1066% 보시고요. 327%, 455%, 920%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 5월 28일 날 이 종목 1066% 1차 꼭지 목표가 도달했다. 전량 팔아라.
자, 그 분석 시황 자료인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에서 추천을 하면 이 종목이 500% 오를 종목인지 1000% 오를 종목인지 알고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 450, 920%까지 이렇게 오를 때까지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광림 주가 예측 정보. 자, 액면가 변경이 있죠. 자,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 자, 광림,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주가는 반토막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바닥권이다. 매수 들어가라. 바닥 분석 이후 170%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왜? 이 종목은 1000% 올라갈 종목이니까. 170%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추가 반등이 다시 강하게 올 것이다. 강력 홀딩해라. 자, 분석대로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급등 구간이 왔습니다. 상한가 24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조정이 와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하락 조정이 심하게 왔습니다.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추가 반등권이 또 다시 온다. 하락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미리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직전 정고점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자,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시기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상한가 374% 수익 중입니다. 자, 머스마님이 대박입니다. 300%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분석대로 점 상한가 455%, 광림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상장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종목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온다. 홀딩이다. 455% 수익 중입니다. 자,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20% 수익 중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상승이 시작된다. 마지막 상승. 이거 무서운 분석이죠. 600%가 넘었는데, 이제 꼭지 목표가를 향한 마지막 시세가 강하게 터지는 구간이니까 홀딩해라. 그래서 920% 수익 중입니다. 920%인데, 제가 뭐라고 여기 시황 분석합니까? 추가 반등권이 아직 남아있다. 왜? 1000%니까. 아직 80%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왔습니다. 수익 끊으십시오. 해서, 1066%의 수익을 내고 있는 분석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은, 광림이라는 종목은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나쁜 회사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쌀때 사셔야지, 이렇게 비싸게 살 때, 이런 구간은요, 작전 세력들이 제가 낀 거를 눈치를 까고, 작전 세력들이 요새 주식 카페를 돈 주고 웃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지금도 고점에서 회비까지 받아 처먹으면서 회원들 눈탱이를 치고 자기들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결국은 작전 세력들한테 내 돈을 거저주는 일이다. 전 재산 다 말아먹을 종목이다. 회사 내용은 좋지만 이 종목을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는 없다. 700원짜리가 9,000원까지 올랐으니 다시 700원으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동 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안 하시면 패가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매물 배역이 지천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종목이 이렇게 1000%, 300%, 500%, 1000% 수익을 낼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개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은 그 종목을 다 사셔도 좋고, 돈이 없으신 분은 몇 종목만 사셔서 제가 자, 여기 이제 동영상에 보면 말이 나오죠. 아직까지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100개가 저희 카페에는 대박주가 있다. 그 종목이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500개에서 이제 전부 다 수익이 다 나고요. 수익이 다 나고 난 다음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을 제가 2000 이때에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보시면은요, 240개 종목을 별도로 또 추천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도서부터 수익이 2년 동안 올라온 건데요. 자, 여기에서 아직까지도 100개가 남아있다. 지금은 많이 이제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아직 덜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이 아직까지도 바닥에 100개가 더 있다. 그 종목을 제가 240탄 또 별도로 2016년도에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연동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비교 분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지금 그러면 2020년도에는 대공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2016년도에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많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이때 2012년도, 2013년도에는요, 2008년도에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닥을 찍고, 자, 떨어지는데 2년 넘게 걸렸고요. 바닥을 회복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에는 저평가 종목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500탄, 여기 보시면 과거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지금 200,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이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날이 오면, 대박이 터질 종목, 무조건 1000% 수익이 나는 종목을 제가 230탄을 지금 준비를, 현재 지금 했죠. 자, 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여섯 토막 난 것들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자, 지금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잠재자산 대비 일곱 토막, 여덟 토막이 난 종목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거기에서 정말로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들만,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만 제가 230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보다 더큰 대박이 터지는 거죠. 이때는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여섯 토막. 자, 지금은 대공황이기 때문에 잠재자산 대비 일곱 토막, 여덟 토막이 난 종목들만 제가 230개를 골랐으니 무조건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제가 예전에 2012년도 이때 자료와 지금 현재의 자료, 그다음에 2016년도에 다 1000% 500%씩 이상 크게 터진 종목 빼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을 2016년도에 왼쪽에 파워포인트에서 240개 종목을 별도로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료 보시고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이 터지는가,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 될 겁니다. 자, 이좀 자료가 녹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머지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해라 하는 구간까지만 홀딩하면 여러분들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